이번 시간은 멀티 마스터 리플리케이션 매니저 포 MySQL이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 도구가 무엇인지, 또 마스터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도구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전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서버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의 서버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물리적 IP들이 이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버를 지칭하는 일종의 별명, 호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서버 아이디는 my.conf 안에 기술되어 있는 각각의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 기억나시죠? 그 값이 서버 아이디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상 IP를 구성했는데요. 총 다섯 개의 가상 IP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다총 4대고 그 중에 마스터 1 같은 경우는 액티브 마스터이기 때문에 쓰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의 IP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9.168.0.100 같은 경우는 쓰기의 역할을 하는 IP고요. 나머지 IP들은 각각 읽기의 역할을 하는 IP입니다. 자, 제가 가상 IP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서버 구성은 지금 제가 준비한 요 본문 있죠? 요 내용을 위한 구성입니다. 저는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서버 환경을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동영상 수업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MySQL을 설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모든 호스트의 my.conf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 MySQL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서버에서 my.conf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쉘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는 모니터와 관련된 쉘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터인데 첫 번째 마스터입니다. 액티브 마스터고요. 쓰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역시 마스터인데 패시브 마스터입니다. 이거는 읽기 기능만 가지고 있고 이첫 번째 액티브 마스터와 패시브 마스터는 서로 이중화 관계가 있어서 예, 그 일종의 그 패시브 마스터는 그 액티브 마스터의 이 스탠바이 상태 만약에 액티브 마스터가 죽게 되면 패시브 마스터를 액티브 마스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를 한대 준비했습니다. 저는 본문에선 슬레이브가 두 대인데 저는 한 대만 준비했어요. 자, 우선 마스터 언더바 액티브로 들어가서 자, 수정해 볼까요? 자, 저는 지금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있죠. MySQL my.conf. my.conf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서버 ID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삭제를 하죠. 그리고 서버 아이디를 지정하는데 액티브 서버는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좀긴큰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액티브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액티브 서버 아이디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패시브 서버로 들어가서 자, 패시브 서버에 MySQL my.conf로 들어가서 서버 아이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패시브 서버는 저는 1001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슬레이브 서버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슬레이브, 여기 위에 탭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계속 서버를 변경하고 있어요. my.conf. 서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용을 바꾸고 위에 있는 거 중복되니까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슬레이브는 저는 숫자를 낮은 숫자로 쓸게요. 2번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했고 자, 전부 다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내용을 변경한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bind address라고 하는 거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ind address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 MySQL 서버가 이 로컬 말고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리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닫을 필요가 없었는데 닫아버렸네요. 자, bind address, bind address를 하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0.0.0.0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시브로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bind로 검색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0.0.0.0으로 해서 예, 모든 서버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bind를 또 검색하고 여기도 0.0.0.0을 지정하고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increment라고 하는 값을 설정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값은 뭐냐면 이 master master 관계에서 상호간에 이 master 관계가 되어 있게 되면 이쪽에서 수정하는 게 저쪽에 반영이 될 때와 이쪽에서 수정하는 게 저쪽에 반영될 때 두 개가 동시에 insert나 이런 명령이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auto increment를 쓰고 있다면 서로가 동일한 id 값을 쓰면서 충돌이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MySQL에서는 auto increment increment와 auto increment offset이라고 하는 설정 값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uto increment increment는 auto increment라고 하는 값이 설정되어 있는 필드에 값이 그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면 1씩 증가하잖아요, 기본이. 근데 2로 설정을 해 놓으면 2씩 증가하고 4로 설정하면 4단위 뭐 4, 8 12,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uto increment offset은 처음에 increment가 시작되는 값이 지정이 되는 건데, 자, 이를테면 여기 있는 값을 2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auto increment가 지정되어 있는 필드의 값이 어떻게 증가하냐면 increment increment가 2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offset이 2라고 하면 2, 4, 6 8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오프셋이 지금처럼 1로 돼 있으면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홀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어떤 데이터가 써진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다른 그 auto increment 즉 id 값, primary key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된 값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auto increment라고 하는 이 값을 제가 카피해서 사용할 건데 두 개의 마스터 그 패시브와 액티브 마스터가 서로 다른 offset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increment 값은 increment 값은 같아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액티브는 자 auto increment를 찾아보는데 없네요. 그러면 뭐 여기 아무데나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2라고 지정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offset을 1로 지정해서 이 master active 같은 경우는 offset이 1, 즉 1부터 시작하는 홀수로 그 auto increment 값을 지정을 한 거고요. passive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이 master에 저장한 거 제가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패시브에다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지정을 하는데 2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패시브 같은 경우는 짝수로 값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을 지정하는데 슬레이브는 뭐 다른 값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써주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이제 재시작하면 됩니다. 자, 쭉 재시작을 시작해보죠. 자, 일단은 다 끄고 mysql int d mysql restart 해서 각각의 서버들을 재시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도 재시작을 시키고 슬레이브도 재시작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서버를 설정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